10편 16장입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그래서 가서 만난 사람이 15절에 루디아지요. 루디아가 하는 말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전도의 큰 문이 열려졌습니다. 10강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또 오늘 아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초창기 시작할 때 어떤 이상한 운동은 하지 않고 그걸 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속에 가장 많이 섞여 있는 게 치유사역입니다. 그게 표시 안 나게 굉장히 전도에 영향을 줍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 건강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산에서 목회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뇌졸중 비슷한 이렇게 오니까 걸음도 잘 걷기 힘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 갔는데 우리 뭐 한국에 총회장도 지내고 큰 교회에 이렇게 계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병들고 뭐 목회도 못하고 가는데 비행장에 가니까 뭐 가족도 나오고 아는 사람이 많이 나왔겠죠. 그때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재미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하는 얘기가 실수한 목사도 일을 하고 무능한 목사도 일을 하는데 병든 목사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 조심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건강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시골 지역이라든지 다락방 처음 들어갔을 때 직접 말 안 했는데 들어가야 되는 영향이 뭐냐?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골 지역 같은 데는 전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로 이 복음 운동과 함께 이 치병 뭐 혹은 치유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몸이 많이 약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마음껏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임 통해서 건강을 정말 회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약해지고 비정상이 돼요. 아무리 뭐 영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을 향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비정상이 됩니다. 몸이 자꾸 아프고 막 심각해지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전도운동 초창기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배위 여기를 누르는 것 같아요. 아픈 게 아니고 뭐 누르고 자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누를까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한 전도운동 이제 한 본격질 할 텐데, 워낙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왔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 배가 누르는데, 그래가지고 저 광주 지역에 가서 신체 검사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뭐, 이렇게 아무 이상 없고, 간에 디스토마 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간에 디스토마 균이 들어갔는데, 막 회나 이런 걸 많이 잡수는 거 묻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만 약 먹으면 된대요, 그거는. 시중에 가면 파는 게 있는데, 6만 원 하는데, 그것만 한 번만 딱 사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는 그 약을 이제 사서 먹었거든요. 간에 디스토마 균이 들어갔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요, 싹 누르는 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아, 현대 의학이 참, 이래서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옷 잠깐 사이에도요, 병원에 오가고 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막 예민해지고 말이에요. 그 뭐, 그 약 먹기 전까지만 해도, 야, 이게 왜 누르는지, 간혹 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이게 이제 한참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대구에서 어떤 한의사가요. 이 한의사 꽤 정확한 사람이요. 내가 강의하다 기초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이상범 목사 교회 아마 의사인가 본데 이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기침하는 거는 이게 이쪽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강의를 계속 하루 종일 하면 열이 위로 채워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또 현대의학자들은 모르는 거죠. 한의사들은 많은 거요. 열이 위로 채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막 기침도 나오고, 여기 열이 찬다는 거예요. 그건 큰 병이 아니지만, 가만 놔두면은 큰 병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약을 사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뭐, 그럴 것이다.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건강이 필요하다. 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재를 한번 보세요. 조그만한 글에 보면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 병이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 영적인 병도 있다.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번 봅시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병이 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다. 이거는 홍태수 박사의 얘기입니다.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게 된다. 라고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생체학 교수인데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홍태수 박사의 얘기예요. 또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해가지고 활동되기 때문에 척추는 뇌와 직결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관이 된다. 카이로프라틱 연구에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된다. 이건 이제 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병드는 과정 속에 중요한 부분이 이 우리 신경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의 마음 영혼 이렇게 연결되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저 제자 훈련하면 꼭 얘기합니다. 요때 내가 이걸 본 제가 2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홍태수 박사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가 이때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요.
사람이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산소고 호흡이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20년에 이 책을 읽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호흡을 깊이 했어요. 길게. 이거 했는데 진짜 이거는 맞아요. 건강 와요. 예, 여러분들 거의 다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 제자들 만나면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은 거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 이거 돌리는 게 산소가 역할을 안 합니까? 그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굉장히 길게 수비하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건강이 온다는 과학적인 걸 내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걸 계속했고요. 그러다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전도 운동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계속 하는데, 진짜 이거는 조금 과한 말로 병 안 든다고 봐도 됩니다. 조금 이렇게 좀 심한 얘기로 여러분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그 근거를 봤거든요. 일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자가 병원에 가보세요.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뭡니까? 그건 수술기가 아닙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갖다 대면 산소호흡기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운동하다가 중간에 쉬는 게 1, 2분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앞에 그 코치가 말이요. 수분을 가지고 막 바람을 이렇게 내주면서 밑에 바지 춤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했는데 굉장한 이게 이 건강의 축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자들에게는 꼭 얘기해 줍니다. 근데 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들이 복음도 없고 엉터리면서요 전부 이걸 갖고 나옵니다. 전부 이걸 갖다 건들고 산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거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 가운데 큰 운동이 뭐죠? 이 기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도 기운동을 하고요. 저 일본에서 옹기하는 사람도 기운동을 하고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도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중요한 지금 산입니다. 이 좋은 공기 좋고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좀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의사분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인정을 잘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육신과 가운데. 저는 이걸 20년 동안, 17년 넘어 20년을 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고부터 거의 저는 기도하면서요. 거의 뭐 아프다 힘들다 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다. 그 여러분들 이번 이 산에서요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싹 다 이런 그 건강을 얻으니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암 환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해라.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굉장한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글자 보면은 전부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글자가요. 감기 걸렸다. 이 귀에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감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기운이 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기진했다 하는 건요. 기가 다 돼버렸다. 기가 막혔다. 이게 막히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다. 기절했다. 이 기가 갑작스럽게 단절돼버린 거예요.
전부 이 글자입니다. 그렇게 뭐 용기 내라 좀 이겁니다. 기가 막 힘을 한다. 전부 이 글자요. 그리고 전부 이거하고 거의 관계있습니다. 난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바다 고기 가운데 조기가 제일 좋다 그러대. 조기가 뭐냐? 그 조기가 바로 그렇다네요. 기를 모으는 고기라네요. 그 조기. 그래서 그 고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 속에 주신 미금에도 막 굉장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한번 해볼 필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중요한 것이요.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단과 미혹의 영의 작용 없이는 들지 않고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정신이나 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자,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죠. 여기에 병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불화, 실패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병이죠. 쉽게 말하면 재앙들이 막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게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막이 생기는 것, 이 병들은 사단의 근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망하고 가족까지 망합니다. 아예 이제 이런 병들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죠. 왜 그때 이 말을 했는가 하니까 거의 다가 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중요하고 의사사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마음의 병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하고 상관없이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니까요.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런데다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우상숭배.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전부 영적인 병이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전부 사단과 관련된 병이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족 전체의 문제가 옵니다. 제일 빨리 먹게 들어갔다. 아니까?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잘 알아듣습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보면은 말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전 세계와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러 가서 제일로 빨리 먹히고 가장 정확한 말이 뭐냐? 이 세 가지, 이 병이에요.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다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과 조그만한 사역이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3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질병이 오는데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언제 왔느냐? 그리고 이유는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만은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뭐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결과 지금 사도행전 8장 오늘 읽은 16장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한 부분의 굉장히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보니까 육신의 영향이 왔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삶 속의 영향이 왔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시기는 이 누가 가져다 주는 거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인데 보면은 이걸 가져다 준 게 사단입니다. 심지어 그 바울이 아픈 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죠? 사단의 가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만 사단의 가시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게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지 않아도 내가 왜 이런 병이 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아니 우리가 뭐 큰 무슨 뭐 살인을 했냐 강도질을 했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잔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거든 메시지 속에 복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이 가고 메시지는 성취되기 때문에 큰 응답문들이 열리고 전도 큰 문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악한 병들은 우리 가문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묻어 들어가면요. 사실은 굉장한 전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깨달음을 한번 가져야 되는 부분은 치유 은사냐? 그건 아닙니다.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성경에 미쳐서 다른 얘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졌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4번이죠. 영적인 병이 걸렸단 말이죠. 정신병이나 귀신들린 이런 자들 병들렸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해서 믿음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병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어지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저 이번에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네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를 나고요. 그 감사하다고 카드 보내고 이렇게 쓰고 자기 이름도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리 있는 얘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갑자기 어떻게 의학적으로 죽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병 걸린 사람들이 많죠.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 이 분명히 미국의 영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줘야 돼. 성령 충만. 육체의 병입니다.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권한이 즉시 떠나게 됩니다.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음식과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른 믿음 이것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병이 어제 얘기했듯이 영적인 병이다. 그 다음에 치유해야 될 것이 마음의 병이다.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육신병이죠.
순수를 꼭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부분은 완전히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거거든요. 이게 마음. 이쪽을 보고 자꾸 우리는 이게 병이 들어오고 다 합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육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육신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 제가 사실은 개척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도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이제는 복음 얘기하면서요. 항상 이 기도하세요. 근데 이게 교회 부흥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거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제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악령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우리 마음이요. 이쪽으로 자꾸 들어올 이게 통로입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육신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짐으로 모든 육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6번에 나왔습니다. 5번에 나왔죠. 어째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병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을 음식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유를 밝혀줘야 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렇다 생각하지만은 처음 교회 온 사람 들으면요 충격받습니다. 그렇다. 왜냐? 경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병들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 할 때 당연히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 맞다 감사하다 이 정도지만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막 이상한 병을 쓴 사람들은 이 보는 순간에 막 진짜 충격받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 나는 부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세신자인데 이 남미와 호랑개교를 뭐 수십 년 믿었잖아요. 이런 집이 너무너무 어렵고 문제가 와서 교회에 왔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냐면 그때부터 교회 오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가족을 밤에 자는데 목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중이니까 강사 목사님 내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유목사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간 거예요. 30년인가 뭐 40년인가 뭐 남녀 호랑이 깬 집인데 원하지요. 그 집에 가서 이 얘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 설명을 대충 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 영접을 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면서 하나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겼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일이 생기면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상,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불신앙들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몇 번만 기도하면 당신이 진짜 그 기도하면 끝난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막 아예 그냥 가고 난 뒤에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거 오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했대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기적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 그날 밤에 처음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또 기도하자. 그 다음날 또 그 길로 영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요. 가족 전체 앞자리 쫙 앉았다. 내가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구나. 근데 앞에다가요 봉투 하나씩 쫙 다 나눴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내 눈치인데 흥금이요. 이런 것도 하나 말 건데 좀. 이게 워낙 우상숭배도 갖다 바치던 습관이 돼가지고 각각 이름 사람 앞에 쫙 나와. 그것도 그냥 나중에 내면 될 텐데 쫙 나왔더라고요 앞에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흥금이라 하지 말고 왜냐 그거 가르쳐야 되거든. 그건 우상숭배하는 시기니까 우상숭배할 때 뭐 하나씩 놓고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딱 넣어서 감사하기로 적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내버려두지 말고 예배 드릴 때 흥금 이렇게 내면 된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이 문제 끝났다. 그러면 억지로 혹시도 모르니까요 이 돈을 내야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는 거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미 끝난 거다. 지금 내는 거는 감사해서 내는 거다. 야, 앞으로 돈 더 많이 벌고도 더 많이 내라. 그거는 감사해서 내는 거지. 뭐 병 때문에 내는 거 아니다. 끝난 거다.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병의 근원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원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렸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되어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버린다. 이걸 이유를 꼭 밝혀줘야 돼요. 그러고 거의 염려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미리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상상외로 큰 일 하고 계신 장로님들도요 사람이 이제 이 신앙생활 두려워해요. 다 끝났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겁줍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함으로 경제 문제가 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 벌거든 11조만 내지 마세요. 10에 5조를 낼 만큼 축복받으세요. 그래야지 11조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면 두려움과 율법사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겁이 나가지고 말해요. 막 빚내가지고 사업 시작하는데 크게다가 막 11조 막 내려니까 빚냈지, 이자 갚아야지, 그 다음에 11조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상을 해라요. 얘가 막 겁을 먹고 벌벌 떠고 문이 빨리 안 열리니까 막 위기가 오니까 아 내가 11조를 안 내서 그런가 수입이 있어 11조를 내지 이렇게 막 벌벌 떨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잘못 들어보면 헌금 안 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사실을 알기 전에는 진짜 별로 헌금 안 했어요. 난 복음 알고부터 헌금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막 거의 막 너무 감사했어요. 막 이름도 밝힐 필요 없어. 무명으로 막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지?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심지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혜를 죄까지 다 끝내버렸다. 용감하게 죄 지으면 되겠냐?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질문했다가 목사님 과거의 죄도 해결되고 지금은 미래 것 하겠다 이해되는데 미래 것은 이해 안 된대요. 그러면 뭐 용감하게 죄를 지어도 됩니까? 학생이 묻는 말입니다. 용감하게 죄 지을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게 용감하게 지은 죄까지도 끝났다. 그러지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넌 죽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거 안 끝났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서 새 가족들에게 바른 복음 심어줘야 됩니다. 거의 복음을 잘못 심어가지고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되어졌느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실패가 왔다. 절대 실패 아닙니다. 요셉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다윗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감옥 들어간 바울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절대로 아니다. 아닙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예비해놨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상대방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말하는 걸 좀 들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랍니까? 뭐지요? 좀 무질서하다 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바로 되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우리가 말이죠. 석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럼 그대로 가만 놔두란 말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어떨 때는 막 죄 아닌 걸 죄라고 하고 어떤 거는 또 죄인데 죄 아니라고 이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이걸 설명을 꼭 해줘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받았다, 학생들이 복음 받았다, 대학생 복음 받았다 일체 말 안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막 당연히 하는데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다 끝났다 이미.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뭔 얘기들 말합니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새 가족도 요거 깨닫는데 10년도 더 걸려요. 여러분 자녀가 삼중생활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중생활 한다니까요. 부모 앞에 와서 먹거든요. 자녀답게. 교회 와서는 교인답게. 답게도 아니지만 그래도 답게. 그 다음에 사회 나가죠. 그게 또 어울려야 돼요. 그 답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지. 이게 이거다라고 깨닫는 데는 여러분이 말 안 해주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불신자 만나서 생활하는 가운데 술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걸 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아주 신자답게 사귀고 신자답게 먹어라.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먹으란 말도 말 아니고 먹지 마란 말도 아니에요. 한 번 내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막 머리에 끼게 되고, 야, 남자가 사회 나가면 이상한 사람 어울리기도 하고, 불신자가 볼 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불신자가 입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전도 안 된다. 단,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생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뭐 사탕에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필요한 딱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도 아 예수님 사람처럼 멋있구나 이렇게 알지? 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니는 보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즐기는 것 같다. 그게 문제다.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이에 대해 살짝 얘기해 주세요. 얼굴 벌거야 가더라고요. 알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보면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요. 천주교에서는 나 늘 얘기하면 신부들 만나면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수녀 그 저 신부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억지로 참고 이래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말 안 해도요. 시험 까딱 들어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로 복음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요. 복음 막는 것이 그다음 큰 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렴풋이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음란 같은 거 어떡할 거냐. 여러분 말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그 어쩐 줄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 전에 그 어떤 여자 나와가지고 뭐 청소년 10대 강의 그 성 강의 애들은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한번 얘기해 주려다 말았어요. 그런 강의는 애들은 웃는다니까. 애들은 그 여러분보다 훨씬 깊은 데 들어가고요. 여러분 선생님입니다. 문제는 사랑도 모르고 그런 것만 배우는 거죠. 훨씬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으로 얘기해 주고 메시지 받고 나가도 얘기 줘. 다 끝났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세상의 이 사단과 허가 문화는 그런 걸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누구야 죽든지 말든지 뭐 아이들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돈 벌려고 한다.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게 돈 벌어야 잘 된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뭐 만들어가지고 거의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그게 제일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쪽으로 아이들은 빠져가게 되죠. 응용을 하고 이해해라. 그러면 애들이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아 그래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그 답을 딱 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예수 믿는 순간에 창세기 3장 모든 죄와 실패, 질병의 근원이 떠났다. 그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그래서 끝났습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가 착각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실제로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6번에 보면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자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뭐 무당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거기 시달리는 사람들 다 끝나버렸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능력 받으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권능을 주었다.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바로 권능을 주었다. 저는 여기 담대함이 생겼어요. 한 번도 안 해봐도 병자를 고치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런데요, 이 말씀 따라 역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테이프 계속 듣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이 저는 암 고침받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뭘로가 바꾸는지 나중에 천국가는 나중에 얘기고 지금 현재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건 끝나버렸다. 구원받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자동으로 천국은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 하니까 아, 내가 계속 이 지금 알코올 중독돼 하면 이게 지금 인간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술 마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 내가 막 본드라든지 마약하든지 이게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내가 잡혔구나. 이렇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막 도박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하도치기 하는 이런 게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박에 빠지면 헤맨다. 아, 이게 내가 지금 잡혔구나. 누가 뭐래도요. 어떤 기독교인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기 잡힌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복음 10장에도 실시민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또 사도행전 8장 7절 누가복음 16장 17절 똑같은 메시지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큰 역사지요. 그러면 병 치유하고 기도하는데 꼭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서 하나님이 준 엄청난 이 권세를 이제부터 누리는 것이다. 신자에게 준 권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로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든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최고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줘라. 모두가 다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99세대가 암 걸렸으면 갈 수도 있지. 다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두고 병 걸린 사람이 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기도도 양심에 어긋남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애들 우리 레몬드 키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그거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이가 지금 바로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 안 걸린다. 빨리빨리 가야지. 그거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지요. 빨리 가십시오. 설을 안 해도 막 그런 식으로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건 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부병이 걸린 사람도 아니야. 분명히 죽게 된 게 확실하다. 이런 사람일수록 복음의 비밀이 필요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낫는다 안 낫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죠. 의사들하고 저 죽는 이거 뭡니까 그 이 목사들 여전사들 죽는 사람 많이 안 봤습니까? 죽을 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생에 있었던 건 전부 다 합친 거라 더 심각한 일이 있다 벌어진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병이 영적 문제, 직접적인 문제로 온 사람은 예수 영접하자 바로 역사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성령 충만한 중에 메시지 계속 기도하다가 역사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는 것도 뭐 두렵지 않다 말이야. 너무너무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함이 타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거의 막 부신해서 불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게 막 평안함이 막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과거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지금 현재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미래까지 다 준비하셨다. 전도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6.25나고 우리 집 마을에 불나고 저 산에 살았는데요. 그것도 전부 축복이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전도자를 완전히 책임지신다. 이 언약 다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건강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축복 받으려면 미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주었습니다. 혹시 병든 사람이나 암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걸 얼마만큼 살려내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미 우리는 이게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운동.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살려내는 것. 음식.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성령 충만. 오늘부터 꼭 하세요. 저도 이번에 경고를 크게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반드시 땀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죽어도 안 합니다. 땀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다리 어디 안 아픈데 맨날 저리고 막 그럴 겁니다. 막 맨날 그래야 안 마와도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 주신 여기에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심지어 누가 이런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음식 가운데 못 고칠 병이 없다라고 말하네요. 못 찾아서 그렇지? 그 정도로 축복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크게 갱신했어요. 나는 옛날에 모르고 생각도 안 했네. 막 짜게 뭐 막 나는 국 먹는 맛으로 밥 먹었다니까요. 국은 전부 지금 말하면 이제 국이 아니고
그 시기 말하면 소금물이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나 소금물을 깨끗하면 그러다 막 젓갈, 저는 옛날에 어떻게 뭔지 압니까? 젓갈에 밥 비비고 고추 찍고 고추를 고추장에 찍고 이런 국물 다 마시고 그래야 밥 먹은 것 같아. 어떨 때는 밥 먹으면 속이 너무 열이 나 찬물 마시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죽고 사는 게 기적이야. 왜냐면 이번에 병원에서 막 아주 경과도 제발 짠 거 먹게. 그래서 내가 막 내가 절대 짠 거 안 먹어. 국은 아예. 근데 국 하도 먹고 싶어서 한 숟갈만 먹어보자. 하시라고. 너무 국을 좋아하니까 말이야. 이러면 음식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건강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말짱 헌일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목사님들요. 전부 세상과 다 갑니다. 그러니까 막 일을 갈고 성령 충만 받고 세 가족들 모았을 때는 진지하게 세 가족에서는 진지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딱 이런 것부터 어지간하면은 이런 얘기는 재미삼아 살아서 그냥 사실 얘기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놓쳤죠. 그래서 막 엉뚱한데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이런 우리도 모르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지금 우리는 많은 마음의 병, 이 우리는 막 이게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재앙이 들어다니지 말이야. 막 다른 사람 안 걸린 병도 걸리고 막 문제가 오고 말이야. 이 또 말하면 이 우상숭배하는 집들을 막 가족들까지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차근차근 더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랬냐? 당신이 잘못했냐? 그게 아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런 결과가 육신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다 왔 것이다. 그래 왔는데 요 배후에 누가 요게 하기를 원하냐? 당신 병들어 죽기를 누가 원하느냐? 요 사단.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 안 당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했다. 우리가 안 믿을지 믿든 안 믿든 분명히 해결했다. 그러고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 자꾸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주셨다. 이 은혜를 붙잡아라.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약해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고 말씀 계속 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저는 평신도들도 메시지 계속 제대로 들으면서 역사 안 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그저 부산에도 내가 가면 머리 감아가는 미장원은 그걸 막 계속 메시지 들어놓잖아요. 어떨 때 듣기 싫더라고. 난 내 목소리 내가 들어봐도 좀 듣기 싫더라고요. 계속 나오네. 거라 소리는 못하겠고요. 그런데 전도요. 굉장히 역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락방 오게 된 이유. 자기는 막 다락방 뭐 별로 생각했는데 자기 부인이 갔다 오더만은요. 사모님이 말이요. 설거지 하면서 틀어놓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이 갔다 오더니 아들, 딸로 저 방에서 놓고 동네식으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잘하겠다. 그 자기가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하면 이걸 한 개 갖고 와서 차에 틀어봤다는 거예요. 틀어보니까 아, 그래. 이상한 걸 느꼈대요. 별 말도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긴다, 자기가. 아, 이래서 우리 집 사람이라고. 이래서 이 사람이 다락방 온 거예요. 부인 때문에. 와, 지금 시작하는데 아직도 뭐 영광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 빠지고 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들은 왜 그러냐? 이유부터 말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살든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 해결돼 버렸다. 이미 예수가 그런 자가 떠나버렸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는 이길 권세를 주셨다. 자,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정말
정확한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육신적인 것도 회복하고 그리고 운동도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것 모든 음식도 여러분이 갈아서 이제 잡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걸 이겨내라. 그 뒤에 오는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건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완벽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든 자가 성령 충만 받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다면 모든 질병 다 이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응답이 싹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뭐 어디 가서 막 밥 안 먹고 기도하는 이런 말이,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막 목사가 다니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르는 병까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병의 원인되는 흑암 근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가지던 모든 사단의 근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흑암 근세 이기게 하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새가족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